많은 일이 있었는데요. 치킨 아키볶음, 국반찬 2인분, 주문가는 공깃밥 별도 2인분, 매운맛 아이돈 콜라 참치마요 33,000원. 남자친구가 사줬어요. 콩나물을 어디다 쓰는지 안 써있고요. 한식 배달시켜서 배달팁은 조금 저렴했고, 저는 건전지를 할 뻔했어요. 수제포크도 주셨네요. 수제만 2개고 2인분으로 다 먹을 수 있을까? 2인분으로 낙지볶음 시켰는데요. 참치 주먹밥 맛있겠다. 김도 따로 주셨어. 반찬도 따로 있고 대박인데요. 여기 이름이 뭔지 네, 모르겠네. 밀폐 용기. 맛있으면은 아니다. 리뷰 올려야 되니까 남친한테 나중에 물어볼까? 오, 맛있겠다. 요즘마다 장난 아닌데요? 제가 오늘 너무 싸워서 울면서 막안 먹겠다 했거든요. 근데 계속 먹으라 그래서 먹겠다 했는데 아유 억지로 하고 아, 다 내가 미안하다 이래요. 어양 그냥 사용하고 하고 했는데 마음이 급해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잘안 되니까 그냥 빨리 끝내고 내가 사과하고 말지 이런 마음도 있었거든요. 사실 귀찮기보다는 전에는 제가 하나하나 다 따지고 듣는 거막 화해하고 이렇게 바랬는데 요즘엔 제가 오히려 안 그러는 것 같아요. 내가 오히려 빨리 끝내려고 하고 반대로 이제 화해를 좀 좋게 해보려고 하고 입장이 좀 바뀐 느낌이에요. 나는 너무 지쳤고 남친도 많이 지쳤을 텐데 그래도 나를 이해해주고 신경 써주고 생각해주는 모습이 너무 스트레스였는데 되게 감동이기도 해요. 사실 내가 많이 미안하기도 하고 따질 거 없이 그냥 좋게 잘 넘어가면 됐지 싶기도 하고 그래요. 머리 아프고 생각해봤어요. 신경 많이 쓰이고 그렇죠? 아무튼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사준 거니까. 화면이 안 나와요. 콩나물간이라 그랬어요. 맛있겠죠? 낙지 맛있겠다. 낙지 배고프니까 주먹밥 국바지 국은 장국인가 본데요. 그죠? 열어보자. 미역국이네요. 그리고 큰오빠 왔나봐. 삐삐리릭 이 소리 들려. 이거 파자 욕하지마 저런 뒷골목을 헤매고 다녀도 골라 얼음. 근데 뭐 결과적으로는 남자친구도 저한테 함부로 말한 거 사과했고 저도 미안하다고 했으니까 어영부영이라도 뭐 사이좋게 어느 정도 사과를 한 거겠죠? 좋게 지낸 게 아닌가? 화해한 게 아닌가? 화해인데 음식 사주는 거면 화해 요청 아닐까요? 좋게 생각해서 저도 아무리 스트레스 받고 울고불고 해도 결국 먹겠다 하고 받아주는 거 보면은 그래 뭐 화해했다 생각하자. 머리 아프니까 그냥 좋게 생각하고 이것저것 질문 안 하고 안 따지고 자연스럽게 놔둬. 그냥 모르듯이 놔두자. 생각하면 머리만 아프지. 네. 근데 제가 좀 신경 쓰이는 거는 좋게 넘어갔다 생각했는데 나중에 우리 화해한 적 없어 이러면 잘된게 아니구나. 그럴 때도 좀 있어서 마음이 쓰이긴 하는데 해도 좋게 생각하려고요. 솔직히 마음에 안 들고 마음에 안 들고 막 화나고 싫으면 음식을 사주겠어. 행복하게 먹을 생각만 합시다. 머리가 아파서 제가 몸도 안 좋고 해갖고 이거 먹고 잘 챙겨 먹고 약도 먹고 잘 거거든요. 어쨌든 봐주시는데 쓸데없는 잡담에서 죄송하고요. 맛있게 먹겠습니다.